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장항동에 있는 동태 전문점 왕대박 동태 코다리에 방문했습니다. 왕대박 동태 코다리는 장항 IC 근처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매장 앞과 옆에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왼쪽은 입식 테이블, 오른쪽은 좌식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약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동태탕을 기본으로 콩나물, 내장, 알탕, 석어탕 등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코다리 조림, 구이, 동태전도 있고 전골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동태 알탕을 주문합니다. 반찬이 먼저 나왔습니다. 밥경찰 가지 무침입니다. 오이 무침입니다. 나물입니다. 오뎅 볶음입니다. 공깃밥은 미리 담아져 있고 따뜻하게 나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 동태 알탕이 바글바글 끓으면서 나옵니다. 동태 알탕의 건더기를 살펴봅니다. 먼저 동태가 두 조각 들어있습니다.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알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물을 먼저 떠먹습니다. 빨간 국물이 얼큰하고 시원합니다. 오뎅은 약간 건조한 느낌이고 간이 심심한 편입니다. 공깃밥은 잘 흩어집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동태를 한 조각 건집니다. 젓가락으로 쉽게 살이 발라집니다.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동태 살이 쫄깃합니다. 나물과 밥을 먹습니다. 동태 살은 결이 살아있고 식감이 쫄깃합니다. 오이 무침과 밥을 먹습니다. 동태 가시를 발라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촉촉하도록 국물을 떠먹어줍니다. 1번 동태 마무리입니다. 알을 꺼내 먹습니다. 알이 고소합니다. 오뎅 볶음입니다. 퍽퍽하지 않게 국물과 함께 먹습니다. 나물입니다. 밥입니다. 오뎅 볶음 마무리입니다. 알을 꺼내 다시 먹습니다. 알을 숟가락으로 잘라 국물과 함께 먹습니다. 고소한 알과 얼큰한 국물이 잘 어울립니다. 부드러운 맛이 좋습니다. 국물과 함께 먹으면 촉촉하게 넘어갑니다. 알을 꺼내 먹습니다. 반으로 잘라 한 입씩 두 번에 먹습니다. 1위입니다. 오뎅 볶음입니다. 알을 꺼내 반으로 잘라 먹습니다. 알이 많이 들어있어 좋습니다. 나물입니다. 2번 동태입니다. 젓가락으로 살이 쉽게 발라집니다. 동태 살을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쫄깃한 맛이 좋습니다. 동태 살에 결이 살아있습니다. 오뎅 볶음입니다. 젓가락으로 동태 살이 잘 발라집니다. 나물입니다. 동태 살과 밥을 함께 먹습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동태 살을 국물에 적셔 먹습니다. 촉촉해서 좋습니다. 2번 동태 마무리입니다. 1위입니다. 알보다 부드럽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1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얼큰한 국물과 함께 먹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오이 무침입니다. 알을 꺼내 반으로 잘라 먹습니다. 국물과 함께 떠먹습니다. 알 마무리입니다. 나물입니다. 동태 알탕에 콩나물만 남았습니다. 콩나물을 건져 먹습니다. 오뎅 볶음입니다. 오이 무침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를 손으로 들고 남은 국물을 모두 마셔줍니다. 남은 건더기는 숟가락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왕대박 동태 코다리 동태 알탕 후기는 김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왕대박 동태 코다리는 장항 IC 근처에 위치한 동태 요리 전문점입니다. 취향에 따라 동태탕에 콩나물, 내장, 알, 석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태 알탕에는 알과 이리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국물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